뒤태 라인을 방해하는 울퉁불퉁한 뒷구리살 타파하는 운동 루틴입니다. 뒷구리뿐만 아니라 팔뚝살 제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7일 동안 매일 한 세트씩 진행해 주세요. 모든 동작은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익스텐션 스테이. 매트에 엎드려 발 사이 매트 너비, 양손 등 뒤로 총 모양을 만들어 상체를 올려줍니다. 그대로 30초 기다리겠습니다. 버티는 동안 손은 어깨와 같은 높이, 고개는 너무 들지 말고 턱을 당겨 뒷목부터 등까지 완만한 곡선을 유지해 주세요. 익스텐션. 그대로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상체를 올려줍니다. 이때 최대한 많이 올리려는 힘보단 복부는 바닥에 밀착시킨 채 가슴만 올리려 노력해주세요. 상체는 그냥 든다는 느낌보단 목걸이를 앞사람에게 자랑한다는 느낌으로, 배를 내밀어 올라오는 것이 아닌 배를 집어넣는 동시에 상체를 들어야 등 근육이 더 올바르게 사용됩니다. 익스텐션 플러스. 동일한 동작 손 깍지만 풀어 진행하겠습니다. 호흡 내쉬며 상체를 올려주세요. 이때 양손이 멀어지더라도 최대한 어깨와 같은 너비 유지, 손은 어깨와 같은 높이 유지, 팔뚝이 뒤로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쭉쭉 뻗는 힘에 집중하면 팔뚝에 자극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미스완 스테이. 양손 어깨보다 조금 넓은 너비로 매트에 내리고 상체를 일으켜줍니다.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위치까지만 올려 30초 기다리겠습니다. 팔꿈치는 어깨보다 살짝 앞쪽에 위치하게 어깨는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해줍니다. 복부는 내내 납작하게 집어넣고 가슴을 사선 방향으로 계속 내밀어 목부터 등까지 예쁜 커브를 만들어주세요. 세미스완. 그대로 호흡 내쉬며 팔을 펴 상체를 더 올려줍니다. 호흡 마시며 다시 팔꿈치 바닥에, 내쉬며 팔꿈치를 완전히 펴줍니다. 이때 그냥 밀어 올리는 것보단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 가슴을 더 사선 방향으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목부터 등까지 커브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 생각해 주세요. 세미스완 스테이 라이트. 이번엔 오른 무릎을 90도로 접어 엉덩이와 비슷한 높이에 둡니다. 다리 모양만 이와 같이 바꾼 채로 앞동작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팔꿈치 떨어지지 않는 위치까지만 상체를 들어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앞 동작들과는 다르게 오른 무릎을 접어 오른쪽 뒷구리를 더 깊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닿은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 아래 매트나 쿠션을 대고 진행해 주세요. 세미스완 라이트. 그대로 호흡 내쉬며 팔을 펴 상체를 올려줍니다. 이번에도 앞 동작과 동일하게 겨드랑이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한 채 팔을 접었다 펴주세요. 어깨를 그냥 끌어내리기보단 날개뼈 아래쪽 사이를 모아준다는 느낌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세미스완 스테이 레프트.
이번엔 왼 무릎을 90도로 엉덩이와 비슷한 높이에 두고 30초 기다리겠습니다. 하체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면 무릎을 조금 더 내리고 진행해도 좋습니다. 버티는 동안에도 가슴을 사선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 복부 납작하게 집어넣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세미스완 레프트. 호흡 내쉬며 팔을 완전히 펴줍니다. 이때 오목하게 뜨는 손바닥 안쪽을 바닥에 밀착시키려 노력해주세요. 손목 강화에도 좋고 등 근육도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개뼈 아래쪽 사이 모으는 힘, 복부 힘, 힘들어지는 부위에 힘을 빼고 포기하기보단 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계속 진행해 주세요. 스완. 다리는 처음과 동일하게 양발 매트 너비, 손바닥은 어깨 바로 앞에 내려줍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상체를 완전히 올려주세요. 앞 동작인 팔꿈치까지만 업다운이었다면 이번엔 팔을 완전히 접었다가 완전히 펴줍니다. 동작이 커져 어깨 끌어내리는 힘에 집중이 잘 안 되어도 놓치지 말고 계속 인지하며 진행해 주세요. 스완 플러스. 상체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한 손씩 번갈아 가며 만세해 줍니다. 한 손을 떼는 동시에 살짝 떨어지는 상체를 자꾸 올리려 노력해 주세요. 버티는 손의 겨드랑이는 최대한 끌어내리셔야 합니다. 동작 시 승모근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난이도를 낮추어 손 들기 없이 그대로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익스텐션 스트레치. 마지막 동작입니다. 양 무릎 접어 손으로 발목을 잡고 호흡 내쉬며 팔다리를 쭉 올려줍니다. 그대로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예쁜 물방울 모양이 되도록. 허벅지가 타이트하면 하체 올리기가 어렵고 라운드 숄더가 심하면 상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몸을 체크 후 더 올라가지 않는 쪽을 더더더 올리려 노력해 주세요. 편안하게 호흡 내쉬며 양손 풀어 바닥에 내려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